안녕하세요. ID 플레이신입니다. 제 메인 컴퓨터에는 에브가 하이브리드 2080 Ti 그래픽카드가 끼워져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저만의 그래픽카드예요. 사용한 지 한 이틀쯤 됐나? 조용한 밤에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귀 속을 뚫고 들어온 소리가 있었어요. 어? 문체 소리가 나네? 최근에 바꾼 부품은 그래픽카드밖에 없는데? 어? 그래픽카드? 저기요? 저기요? 누구세요? 저 바로 옆집에서 컴퓨터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요?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래픽카드가 소리 좀 날 수 있지 왜 길을 죽이고 그래요? 에? 아니 그래픽카드는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케이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 녀석이. 아니 대체 어디서 소리 나는 거야 이거? 에이 아니야 아닐 거야. 그렇지 너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설마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던 펌프 소음?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지금 예민해서 그래 예민해서. 어떻게 고른 그래픽카드인데 이렇게 소음이 클 리가 없지. 분명히 참고 쓰다 보면 적응될 거예요. 아 내 귀가 요즘에 예민해졌나 보네. 막귀인데? 저는 이 소음의 원인을 찾아야겠어요. 이 녀석을 다시 불러와서 이 소음이 펌프에서 나는 거라면 공랭 쿨러가 달려있는 펠릿 2080 Ti로 바꿔보면 조용해지겠죠. 오, 안 팔고 가지고 있길 다행이다. 볼 때마다 정말 방열판은 무식하게 크긴 크네. 580 방부 에디션이랑 다시 한번 비교해봐도 엄청난 두께 차이가 있죠. 일단 이 녀석을 빼내야겠죠. 이번에는 튼실한 방열판을 가진 펠릿 이 녀석을 넣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아니지 내 귀가 민감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 내 귀가 민감해졌을 거야. 어떻게 고른 그래픽카드인데. 이렇게 완성했고요. 전원을 켜보죠. 어?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그래픽카드가 원래 이렇게 조용한 거였어? 뭐지? 펜이 안 도나? 펜 잘 돌고 있는데. 우와 되게 조용하네. 아니 아니야 이건 내 귀의 착각일 수도 있어. 측정을 해봐야 돼. 아, 이게 펌프 소음이었구나. 아, 펌프 소음이었어. 이게 펌프 소음이었어. 아. 그래픽카드를 바꿨다는 기쁨에 사로잡혀 눈에 콩깍지가 씌워있던 저는 펌프 소음을 눈치채지 못한 거였어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지듯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온도냐? 소음이냐? 시끄러운 녀석이냐? 아니면 뜨거운 녀석이냐? 뜨거움? 시끄러움? 뜨거움? 아, 고민되네. 결심했어요. 에브가 2080 Ti 하이브리드 이 녀석으로요. 인생사 뭐 다 기본 테이크 아니겠어요?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줘야 한다. 온도를 받으면 소음을 줘야 한다. 이제까지 컴퓨터 부품 교체하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깟 펌프 소음 그 정도 하나 제가 못 버틸 것 같나요? 요즘 인터넷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뇌이징이라는 말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다른 건 다 좋은데 펌프 소음이 제 귀에 계속 들린다면 뇌이징을 시켜서 펌프 소음을 제 귀에 안 들리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그깟 조그만 펌프 소음 뭐 옆에서 모기 한 마리가 앵앵 된다고 생각하면 뭐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펌프 소음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도 있거든요. 펌프 소음 따위야 그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원상복귀 됐고요. 전원을 켜보면 뚜껑을 닫고 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저번에 미리 질러놓은 GSP600 헤드셋. 이 녀석이 밀폐형 헤드셋이니까 이걸 귀에 끼고 사용을 하면 소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싸다고 무턱대고 다 지른 건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질러놓은 거죠. 이렇게 제나이저 앰프에 꽂아서 이렇게 밀폐형 헤드셋을 머리에 쓰면 오 좋아. 펌프 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되죠. 아 역시 난 똑똑해. 정말 완벽하게 멋져. 어후. 어우 정수리야 씨. 어우 시끄러. 어우 정수리야. 어우 정수리 아파 씨.
이제까지 공랭 쿨러가 달린 펠리 2080ti에서 일체형 순행이 달린 에브가 2080ti 두 녀석의 소음을 비교해봤어요. 일반적인 벤치 사이트 자료를 보면 소음 비교를 할 때 데시벨 숫자로만 비교를 하지 우리 귀에 직접 어떻게 들리는지 비교를 하진 않거든요. 보셨다시피 데시벨은 거의 비슷하게 찍히는데 우리 귀로 들리는 건 시끄럽냐 시끄럽지 않느냐 그 차이가 크거든요. 모든 벤치 사이트에서 대부분 데시벨로만 측정을 하지 직접 이렇게 들려주진 않아요. 저는 그 점이 되게 아쉬워요. 온도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정확하게 제대로 비교를 해주는 사이트는 국내엔 아무 사이트도 없어요. 뭐 어른들의 사정이 약간 끼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잠시죠. 라는 단어의 주인공인 밤로스 아저씨. 밤로스 아저씨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저 행복한 사고가 일어난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2080ti가 두 개나 생겼지만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저 공랭을 쓸까 순행을 쓸까 행복한 고민이 생길 것 뿐이겠죠. 아, 300만 원짜리 고민. 너무 행복해.